이런 거 봅시다. 너무 쉬웠는데 그 아이언 트라이앵글 뭐 항상 했죠. 관료 국회 소위원회 20단입니다. 그죠? 정답 볼까? 4번 버블입니다. 이거 틀린 사람 없었겠죠? 그죠? 4번 정답. 두 번째. 실적주의 오른 거 볼게요. 미국에서는 잭슨 대통령에 의해서 공식화되었다. 이 앤드류 잭슨 누구죠? 공직 경질화를 확립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 누구라고요? 역관주의자예요. 역관주의 하면 기억나시죠? 누가 있죠? 첫 번째, 제퍼슨 시작하죠? 그 다음 뭐예요? 먼로, 잭슨, 링컨이에요. 역관주의입니다. 됐죠? 틀렸고. 공직에 일이라는 것은 건전한 상식과 인품을 가진 일반 중 누구나 할수 있다. 이건 뭐겠어요? 역관주의죠. 그죠? 공채 시험, 신보장, 저주 중립이 핵심 요소다. 실질 맞지 않습니까? 답은 3번이죠. 하나 더 한다면 뭐 기회균등도 좋을 것 같아요. 기회균등 이런 것도 좋겠고요. 형평성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삼는 제도는 뭐죠? 그건 대표론제 아닙니까? 대표론제. 1, 2번은 역관주의, 3번은 실적주의, 4번은 뭐라고요? 대표론제. 답은 3번. 3번 그냥 찍는 문제입니다. NPM 아닌 것. 정답 몇 번? 1번이죠. 형평이라고 효율이라고요. 100% 효율이죠. 1번 틀렸고요. 그다음 수익자 부담이 뭐였죠? 응익주의니까 이건 맞는 말. 정부한테 경쟁 도입하자 맞는 말. 결과 성과 중심 맞는 말. 정답 몇 번? 1번이죠. 네 번째 봅시다. 시장 실패입니다. 틀린 거. 민영화를 강조하는 작은 정부로는 시장 실패에 대한 대응이었습니까? 정부 실패에 대한 대응이었잖아요. 정부 실패하니까 민영화해야 되는 거니까. 다음 몇 번? 1번입니다. 시장 기구를 통해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없는 상태를 우리는 시장 실패라 말하는 거잖아요. 개념적으로 정확히 하고 있고요. 정부는 시장 개입 및 규제를 통해서 실패를 규정한다. 맞는 말. 공제는 시장 실패다. 맞는 말. 정답 몇 번? 1번입니다. 그렇죠. 너무 쉬웠죠, 그죠? 아무튼 우리 시험 시작했을 때 너무 편안했던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아주 기분이 좋았을 것 같아요. 됐고. 5번 보죠. 5번. 아, ZIB입니다. ZIB. 옳지 않은 건. 기존 사업과 새로운 사업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사업의 목적, 방법, 자원에 대한 근본적 재평가를 바탕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제도이다. 맞죠? 모든 사업을 제로 베이스에 만들어 놓고 재평가하는 거니까. 2번. 우리나라는 ZB를 종용한 경험이 있어요. 그 다음 의사결정 단위란 말 나옵니까? 이말 나오면 내가 뭐라고 했죠? 무조건 ZBC라고 했었잖아요. 여러분 사업 구조, 사업 범주, 사업 분류가 나오면 무조건 뭐라고 했죠? 내가 PPBS예요. 단위는 뭐라고요? ZB라고 했고요. 네 번째 볼게요. 직권적 관리 체제를 갖기 때문에 소수의 구성만 참여입니까? 분권적, 상황적이고 상당히 많은 다수의 참여자 존재합니다. 답은 몇 번일까? 4번입니다. 이거 한두 번게 아니에요. 6번 참여자입니다. NGO는 비공식 참여자 맞습니까? 맞고요. 2번 정당은 공식 참여자? 읽고 싶지 않네요. 비공식이죠. 일종의 민주통제니까 답은 몇 번일까? 2번이죠. 읽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냥 들어옵니다. 7번 이게 좀 부담스러웠나요? 잘 보시면 돼요. 고구채무 부당행위입니다. 사항마다 필요한 이유를 명백히 하고 그 행위를 할 연도와 상환연도, 채무 부담의 금액을 표시해야 된다. 법에 나온 얘기입니다. 아쉽게도 뭐 아쉬울 것도 없지만 내가 법조문 1항, 2항, 3항 중에서 책에 나가는 1항과 2항만 소개했거든요. 3항 소개를 못 했더니 3항을 내버리네요. 우리 법령특강에서 봤을 거예요, 아마도요. 됐죠? 그래서 해설지 보시면 나올 거예요, 거기에. 재정법 몇 조? 25조가 해설지에 나오죠. 1, 2번 책에 소개한 내용이에요. 3번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3번 맞죠? 그 지문 그대로 쓰고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국가가 금전급부 의무를 부담하는 행위로서 그 채무 이행의 책임은 다음 연도 이후에 부담된다. 지출 원인을 한 다음에 나중에 지출이 있는 뭐예요? 다음에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맞는 말이고요. 그랬다 몰랐다 칩시다. 디귿번. 국가가 채무를 부담할 권한과 지출 권한을 부여받는 것으로? 이건 채무 보증이지 절대로 뭐예요? 지출 권한을 주는 게 절대로 아니라고 했었어 내가. 그러니까 디귿번은 무조건 지켜야 돼. 디귿번은요. 디귿번은 그냥 나갑니다. 1번 단년도에 맞습니까? 계속 비는 5년이지만 고체 부담이 몇 년이 걸치죠? 수년에 걸치죠.
세출에서는 1년에 걸친다면 됐죠. 동일하지만 아 뭐야 공사, 제조, 연구개발 사업 등 대상이 한정돼 있다는 점에서 이건 뭐죠? 이건 계속 빼기예요. 됐죠? 계속 빼기 아닙니까? 공사, 제조, 연구개발 사업. 해설지 보시면 나오겠지만 책에 보시면 해설지에 나오는 그 표가 책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요 표 있어 없어요? 요 표 있어 없어요? 찾아보세요. 어디 나오나? 이 표만 암기할 수 있다면 그냥 맞추는 문제예요. 재명인정 예산 집행 쪽 마지막에 있을 거예요. 몇 페이지에 찾으셨나요? 454. 454페이지예요. 454에 이 표 내가 그 중요하다고 별표 많이 달지 않았어요? 됐습니까? 세출에서는 1년, 계속비는 5년, 최고부담금이 몇 년? 수년에 걸치고 써있죠 거기. 공사, 제조, 연구, 개발 사업 뭐예요? 무조건 계속비예요 이거는. 이건 뻔한 놈입니다. 그래서 옳은 건 뭐라고요? 가, 난가요? 기억 니은이니까 정답 몇 번? 1번이죠. 8번 보죠. 정책평가 논리 모형입니다. 요즘은 타겟 모델보다는 라직 모델로 가는 분위기예요. 타겟보다는 뭐라고요? 라직인데. 틀린 거 봅시다. 프로그램 요소들과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 사이의 논리 인과관계를 투입, 활동, 산출 결과로 뭐한다? 다이어그램으로 만드는 거죠. 그 다이어그램이 뭐라고요? 도식화된 거죠. 지금 찾고 계시네요. 몇 페이지예요? 207. 207페이지 나옵니까? 207페이지. 고쳐서 써놨는데. 2번. 산출은 집행이 종료된 직후의 직접적 결과물을 의미하며 결과는 산출로 인해 나타난 변화를 의미한다. 뭐 당연한 말입니다. 이거는요. 그 다음. 과정평가이기 때문에 정책 프로그램의 목표 달성 여부를 보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과정과 결과 성과를 모두 보여줍니다. 해설지를 보셔도 되고 책을 보셔도 되는데 그 논리 모형에 보시면 내가 뭘 써놨죠? 1, 2, 3가 장점이에요? 단점이에요? 장점이에요. 요즘 논리 모형은 단점이란 말을 쓰지도 않아요. 다 돼요. 과정과 성과 결과를 모두 명확히 평가할 수 있습니다. 요즘 분위기가 그래서 뭐예요? 타겟보다 뭘로 가자고요? 라지로 가자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 네 번째 여러 사람들의 이해관계자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다. 결국 프로그램을 갖다 놓고 뭐 한다고요? 소통의 장으로 이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몰랐어도 보세요. 1번 도식화한다. 2번 의미한다. 4번 높일 수 있다. 3번 뭐라고요? 한계가 있다. 느낌 오죠? 뭐만 이상하죠? 성만 반대말이잖아요 지금. 2다인데 뭐예요? 3번은 문제가 있다 이거 아닙니까? 됐죠? 요즘 논리 모형은 흐름이기 때문에 장점 위주로 가는 겁니다. 답은 3번입니다. 그 다음 9번 로이입니다. 로이. 로이 봅시다. 옳지 않은 것. 정부 혹은 정치제의 정당성과 정통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단결력이나 자부심을 높여서 정부의 활동을 원활하기 위한 정책이 구성입니까? 뭔가 정당성, 정통성 이런 거 나오면 뭐죠 이거는? 로이가 말한 구성 맞아요? 알몬드와 파일이 말한 뭐라고요? 상징으로 보이는데요. 정답은 당연히 1번이죠. 기초생활 보장 대상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은 당연히 재분배 맞고요. 도로, 건설, 하천, 항만은 뭐라고요? 분배. 그 다음 구성원이나 집단의 활동을 통제해 다른 사람이나 집단을 보호할 목적으로 가진 정책은 규제죠. 규제는 뭐라고요? 보호하기 위함이에요. 그 보호가 타겟팅 말이에요. 됐죠? 정답 몇 번? 1번입니다. 너무 좋았어요. 그러다 갑자기 뜬금없이 뭘 했다고요? 10번을 냈어요. 야, 이건 뭐라고요? 진짜 우리 행정학 하는 사람들한테 이 법은 그렇게 중요한 법이 아니거든요. 나는 잠깐 소개드렸지만 뭐 그걸 안 냈고 딴 걸 냈더라고요. 제가 소개시켜드린 법은 뭘까? 해설지 보실래요? 제 2조는 내가 소개한 거예요. 책에다가 소개했는데 그 6조부터는 소개를 안 한 거죠. 해설지 보면서 합시다. 옳지 않은 거 봅시다. 비영리 민간단체는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이어야 됩니다. 이건 아실 거예요. NGO 자체가 뭐라고요? 공익조직이면서 뭐라고요? 민간조직, 정부조직. 민간조직이니까 1번은 뭐 무조건 맞는 말이고요. 2번 등록 비영리 민간단체는 공익사업의 소요경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소요경비의 범위는 사업비를 원주로 한다. 해설지 제6조 보실래요?
6조 보시면 6조에 1항 2항 나옵니까? 등록 비영리 민간단체는 단체에 대해서 소요금을 지원할 수 있다고 돼 있죠. 그리고 2항에 대해서 뭐예요? 그 범위는 뭐로 원출한다? 사업비로 원출한다. 즉이법 제몇조 내용으로 낸 거예요? 6조로 낸 거예요. 방법이 없죠. 세 번째, 등록 비영리 민간단체가 공익사업 추진에 보조금을 교부하자 할 때에는 사업의 목적과 내용, 소요 경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계획서를 제출해야 된다. 이거는 몇조 내용을 갖다 낸 거예요? 제8조 내용입니다. 해설집 보시면 나오죠? 제8조 내용을 가지고 낸 문제예요. 그게 사업 계획서의 제출이고요. 4번 지점을 냈어요. 보조금을 받아서 수행한 공익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사업 보고서를 대통령에 제출해야 되며, 제9조 보실래요? 누구한테 제출해야 되죠? 9조 1항. 대통령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행안부 장관, 시, 도지사, 특례시의 장한테 제출하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 지문에 보시면 뭐 나오죠? 제출하고 평가, 보고서 및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뭘로 정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돼 있는데 우리 제9조 3항 보시면 뭐가 돼 있어요? 대통령령이에요? 행안부령이에요? 행안부령이라고 돼 있다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요 10번 질문은 뭐라고요? 맞으라고 낸 문제, 틀리라고 낸 문제. 틀려달라는 문제입니다. 이런 건 틀려주시는 겁니다. 그게 예의예요. 수험생 예의. 그렇습니다. 이걸 맞추면 또 화나는 거 주제잖아. 예, 그거 다 치고요. 하나 틀렸죠? 하나 틀렸죠, 이제? 자, 하나밖에 틀게 없어요, 여기까지. 7번. 이건 준 문제 아닙니까? 인간관계로 맞는 거 뭐예요? 4번 아닙니까? 1, 2, 3번은 SM이고요. 4번은 HR이니까 이건 그냥 맞췄을 거예요. 기분 좋아요. 하나만 틀렸으니까. 됐고. 그 다음, 12번. 아하, 이거 우리 무지하게 했는데, 이거 막 토마스 얘기하면서 맨날 막 한두 번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토마스, 다시 한번더 해볼까? 지겨죽겠지만. 그래서 내가 왜 수업 시간에 이거 나, 너 해가지고, 나다 먹겠다가 뭐예요? 강제, 경쟁, 너다 먹어라. 수용, 수능, 다 포기하자. 회피, 적당히 가자. 타협, 우리 같이 이기자. 그게 뭘까? 협력이죠. 그래서 얘기했잖아요. 이건 뭐예요? 내가 위너, 너가 위너, 모두 루저. 얘는 위너와 루저가 없고, 이건 뭐예요? 모두 위너죠. 금지입니다. 토마스 거. 해봅시다. 틀린 거. 회피는 갈등이 존재함을 알면서도 표면상으로는 그것을 무시하거나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갈등 상황에 소극적으로 대응한다. 맞는 말입니다. 그게 피하는 거예요. 수용 보실게요. 자신의 이익을 양보하고 상대방 이익을 배려해 주는 거. 너다 먹어라. 이거 뭐예요? 맞죠? 수용, 수능 맞고요. 타협은 서로 존중하고 자신과 상대방 이익을 모두 극대화하는 윈윈이라고요? 그건 타협이라고요. 협력이라고요. 그건 협력 문제입니다. 답은 3번입니다. 4번, 경쟁은 뭐라고요? 나만 먹겠다는 거 아닙니까? 따라서 상대방이 이익을 취소하는 거죠. 정답은 3번이죠. 맞췄죠? 기분 좋고요. 13번 보실게요. 다음 뭐냐? A회사는 장기적인 제품 개발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각 부서에서 10명을 차출하여 팀을 운영하는데, 이 팀에 소속된 팀원들은 원 부서에서 주어진 고유 기능을 수행하면서 프로젝트를 결합했으니까 뭐예요? 당연히 아까 했던 거 매트릭스 아닙니까? 깨끗한 거 아닙니까? 지금 매트릭스 문제. 그럼 보실게요. 틀린 거. 기능 구조와 사업 구조를 결합했죠. 어떻게 결합했죠? 물리 결합, 화학 결합, 화학 결합했고요. 동태 환경과 부서 간 의존성이 높은 선에 효과적이죠. 일종의 에다카라스니까. 내부 갈등 가능성이 커질 우려가 있습니까? 사이가 안 좋으면 싸움 나요, 이게. 마지막. 에이, 아까 했죠. 명령 계통 다원화? 아니죠. 이중 권한 시스템이니까 뭐예요? 혼란스럽죠. 됐습니까? 그리고 앞에 틀렸고요. 뒤에 인적 자원, 아, 앞에 맞네요. 명령 계통 다원화는 맞죠. 그런데 인적 자원 활용이 어려워요? 인적 자원 활용을 이용하기 위함이에요. 왜, 어떻게 했을까? 이렇게 1, 2, 3, 4 매트릭스니까 분화 속의 통합이니까 뭐예요? 자원들을 유용하게 함께 사용할 수 있게 된단 말입니다. 됐죠? 답은 몇 번이니까? 4번이죠. 앞에 말은 맞는데 뒷말 틀린 거네요. 됐죠?
맞출 것 같고요. 14번 보실게요. 아이, 난데없이 몰랐다고요. 아, 부담스럽네요.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상 사적이해관계자로 규정하고 있는 대상이 아닌 것. 이거는 법을 못 봤어도 이거는 한번 풀 수는 있었을 것 같아요. 틀렸다고 하지만 그래도 한번 봅시다. 일단 뭐냐면 그 해설지 보세요. 이 법에 제2조 보시면 2조에 5호 나옵니까? 5호가 뭐죠? 직무 관련자고 6호가 뭐예요? 6호가 뭐예요? 사적 이해 관계자잖아요. 이 문제는 직무 관련자인지 사적 이해 관계자인지를 구분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한번 질문 읽어볼게요. 1번 사적 이해 관계자 아닌 사람, 공직자 자신 또는 그 가족. 맞겠죠? 사적 이해 관계자죠 이거는. 두 번째, 공자의 직무 수행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 얘는 뭐라고요? 사적 이해 관계자라고요? 아니면 직무 관련자라고요? 이 사람은 직무 관련자고요. 세 번째, 공자로 채용 임용되기 전 2년 이내에 자신이 재직하였던 법인 또는 단체가 뭐라고요? 사적 이해 관계자고. 네 번째, 공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임원, 대표자, 관리자 또는 사회이사로 지각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가 사적 이해 관계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뭐 당황했다면 틀 수 있는데 한번 읽어보시면 이게 사적 이해 관계자 아닌 느낌이 드는 게 하나 있을 거예요. 다음 몇 번일까? 2번입니다. 그래요. 보수적으로 합시다. 틀었다 칩시다. 두 개 틀었죠? 네, 두 개 틀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까지 오면서 보는 게 뭐냐면 두 개는 같이 틀 수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 맞을 수밖에 없는 문제예요 지금.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변별력이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레벨 높은 애가 떨어진 애가 좀 이렇게 변별력이 있어야 되는데 다 맞추고 다 틀리고 이런 문제를 냈단 말이에요. 이게 안 좋은 문제란 말입니다 이게. 됐고요. 15번. 아 이거 엄청 많이 봤었죠. 교육 참가자들이 소그룹 규모의 팀으로 구성해 개인 그룹 또는 조직에 중요한 의미가 있는 실제 현안 문제를 해결하면서 동시에 문제 해결 과정에 대한 성찰을 통해서 학습자로 지원하는 것. 현재 우리나라 고공단에 쓰이고 있는 것. 이게 뭐죠? 그 유명한 액션 러닝이죠. 이건 우리 문프레스도 여러 번 봤던 그런 질문 중 하나입니다. 다음 몇 번일까? 1번입니다. 그런데 16번이 부담스러웠던 거예요. 16번. 이걸 넣네요. 관할 소청심사기관 연결입니다. 틀린 거. 그래도 좁혔어야 돼요. 경기도청 소속의 지방공무원 갑은 여러분들 보통 우리 인사신청에 뭐가 있죠? 소청심사위원회가 있고 국회와 법원과 선관위 이런 데도 따로 있다 없다? 따로 있고 지방도 따로 있어 없어요? 따로 있어요. 근데 지방은 어디죠? 시, 군, 구에 있다고요? 시도에 있다고요? 시도 관광지자체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1번 보세요. 1번 지방공무원 갑이니까 경기도 소청심사위원회 맞습니까? 이건 찍지 말았어야 돼요. 몰랐다 하더라도. 됐고. 2번. 지방검찰청 소속의 검사을 나옵니까? 몰랐어도 풀었어야 돼요. 일단 특정직 공무원은 소청심사를 받아요. 근데 검사는 뭐예요? 없어요. 검사는 소청제도 없어. 내가 이 문제 정말 아쉬운 게 뭐냐면 내가 2년 전 책에는 요판 개정판 유책 나오기 직전 책에서는 검사가 안 된다고 써놨다가 내가 쪼그렸어 그냥. 왜 검사 대통령 되길래 기분 나빠서 쪼그렸어 내가. 근데 갑자기 나더라고요. 그런데 몰랐다 하더라도 법무부의 소총위가 있을 수 있습니까? 행정부의 중앙기관은 인사혁신처인데 있다 하더라도 어디 있을까? 인사혁신처에 있겠지. 법무부에 따로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됐죠. 이거 몰라서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2번 정답이고요. 소방위 병은 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겠죠? 당연하죠, 그죠? 그러니까 뭐예요? 행정부에 있는 사람이니까. 알아주세요. 국립대 소속의 교수 정은 뭐죠? 이건 알아주세요. 교육부 교원 소청심사위원회가 따로 있어요, 이거는요. 이건 좀 별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찍었을 때 2번 아니면 4번을 찍었어야 돼요. 몰랐다 하더라도요. 몰랐다 하더라도 몇 번 찍었다는데고요? 왜 우리가 배운 걸로 합시다. 배운 거 뭐예요? 행정부는 누구다? 혁신처에 있다. 국회는 국회 사무처에 있다. 법원은 법원 행정처에 있다. 헌재는 헌재 사무처에 있고 선관위도 사무처에 있으니까 일단 몰랐다 하더라도 뭐 한다고요?
2번과 4번 중에 찍어서 한다고요, 지금. 애들 행정부에 있는 애들이니까. 원래 그런 건 아니지만.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쳤다 칩시다. 세 틀었어요, 그러니까, 세 개. 참고 보세요. 해설 보세요. 여러분, 특정직 교원 중 교원 어디서 한다고요? 지금 얘기한 교원 소청 심사위원회 따로 있어요. 밑줄. 그 다음, 하나 더 온 김에 한 거예요, 내가. 장교와 준사관 어디서 할까? 준사관은? 이 준사관이 누구냐면 준위예요. 준위. 사관은 아닌데 사관에 준한다고 해서 준이라고 그래요. 준위. 이런 분들은 국방부, 중앙, 군 인사 소청 심사위원회에서 하고요. 그 다음 부사관 어디서 한다고 돼 있죠? 거기. 각군 본부, 육군, 해군, 공군이죠. 각군 본부, 군 인사 소청에서 하고요. 군무원 어디서 할까? 국방부, 군무원 인사 소청 심사위원회에서 하고 나머지는 어디서 한다고요? 모두 혁신처 소총위에서 합니다. 해설지 보시면 마지막으로 누구는 제외라고 돼 있죠? 내가 안 써놨나? 너 해설지 안 써놨어? 뭐야 안 써놨네? 있어요? 검사는 제외고요. 또 누가 제외일까? 특수 경력직 공무원이 뭐라고요? 제외돼요. 검사는 그런 거 없어요. 검사는 소총을 할 수 없습니다. 또 한 가지 특수 경직 공무원은 그런 거 없습니다. 됐죠? 안 됩니다. 됐죠? 틀었다 칩시다. 세 개 틀렸죠? 그 다음 17번입니다. 아 이거는 우리 내가 법률 특강할 때 이거 했는데 진짜 이런 거 맞췄어야 되는데 봅시다. 이거 뭐냐면 여러분들 국회의원은 보좌관이 있죠. 그래서 법률이라든가 예산을 심의할 때 도움 주는 사람이 있는데 지방의원들은 보좌관이 없기 때문에 국회의원 보좌관처럼 정책 지원 전문 인력이 필요하다라는 걸 내가 했던 것 같은데 이거는 법률 특강에 했었는데 이거는 해봅시다 틀린 거 일정 조건을 충족한 주민은 해당 의회의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를 청구할 수 있다 맞죠? 이게 그 유명한 조례정 개폐 청구 제도 아닙니까? 지금 안 되죠? 맞는 말 2번 지자체 간 관할구역 경계변경 조정 시 일정 기간 이내에 경계변경 자율협의체를 구성하지 못한 경우 행안부 장관은 지자체 중앙분쟁조정위의 심의계를 거쳐서 이를 조정할 수 있다. 방법이 없네요. 법률 지문이라 뭐 다시 보십시오 않지만 할 수 없는 지문입니다. 법률이 나온 거고요. 정책지원 전문인력은 누구를 도와준 사람이라고요? 장을 도와준 사람이 아니라 뭐예요? 의회 의원을 보좌준 사람이에요. 장이 아니란 말이죠. 정답 몇 번일까? 3번입니다. 됐죠? 3번. 내가 뭐 엄청 뭐 가득하게 써놨는데 그건 뭐 볼 거 없을 것 같고요. 몇 조에 있을까? 41조 보이십니까? 41조? 41조. 자치법 41조 보이세요? 의원의 전문 지원 전문력 나옵니까? 그 지문 쓰고 있고요. 그다음에 3번으로 보이고요. 4번. 아 이거 했는데 이거. 자치경찰사무 수행은 누가 한다고요? 시도에 설치한 자치경찰위원회에서 하는 거죠. 됐어요. 틀린 질문 뭐라고요? 3번이죠. 됐죠. 됐고요. 그래서 아무튼 몰랐다 하더라도 1번과 4번은 찍지 말았어야 돼요. 사실은요. 네, 틀었다 칩시다. 몇 개 틀었어요? 4개 틀렸죠. 4개. 그럼 80점이에요. 18번 보실게요. 18번. 규제 유형입니다. 오염 배출금 부과금 이산화탄소 배출권 거래 제도는 뭐죠? 명령 지시예요. 시장 유인이에요. 시장 유인 한두 번 게 아니죠. 간접 규제고. 파지티브 방식은 네가티브에 비해서 자율성이 크다고요? 네가티브가 훨씬 크죠. 아까 했죠. 원칙은 허용, 예외는 금지니까. 다음 몇 번? 2번이죠. 이건 한두 번 풀어본 게 아니에요. 명령 지시 규제가 시장 유인 규제가 훨씬 더 뭐예요? 이해하기 쉽고 직관적 효과성이 높아져요. 사유규제는 주로 작업장 안전규제, 소비자 보호규제가 있다. 좋죠. 답은 몇 번? 2번이죠. 19번. 지정법상 온실가스 감축 인지가 있는데 봅시다. 온실가스 감축 인지 제도는 예산 원칙 중 하나이다. 이거 우리 했었는데 그죠? 지정법 16조 원칙에 성인지도 있지만 온실가스 감축인지도 있단 말입니다. 이건 했던 것 같아요. 문제풀이에서 했던 것 같고요. 두 번째. 이 예산서에는 감축에 대한
기대효과, 성과, 목표, 효과 분석을 포함해야 된다. 이런 지문이 성인지와 똑같아요. 기금도 모두 포함됩니다. 성인지도 일반에게 특별하게 기금 포함되고요. 탄소 중립인지도 일반에게 특별하게 기금 모두 포함됩니다. 이것도 우리 법령 특강할 때 한번 봤던 것 같아요. 됐고, 정답은 3번으로 보이고요. 보고서를 작성해야 됩니다. 맞는 말이고요. 정답은 3번이죠. 그래서 그걸 보시면 재정법 27조 보시면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 작성에 그 말이 써 있고요. 그리고 재정법 66, 68조 3에 보시면 뭐 나와요, 거기? 기금 운용 계획 작성 나옵니까? 예산도 있지만 기금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지문은 성인지도 똑같아요. 됐죠? 그래서 틀었다 칩시다. 그럼 몇개 틀렸어요? 5개 틀렸고요. 20번. 다음 중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주요 정보기술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거 틀 수도 있겠죠. 틀었다 칩시다. 그럼 총몇 개예요? 6개죠. 그래서 이 문제는 아무리 많이 틀어도 뭐예요? 딱 70점짜리예요. 그러니까 다 70점 언저리 다 붙어 있을 거예요. 다 아마도. 이 뭐야 몇 개였죠? 지금 틀렸다고 말한 게. 6개였나요? 6개 중에서 찍어서 한 2개 맞추면 대박이고요. 다 틀리면 뭐예요? 그냥 다 비슷비슷 다 하고요. 그래서 보니까 이번 문제는 변별력 별로 없었을 것 같아요. 잘한 애가 한 85점. 적당히, 그러니까 다 이런 것 같아요. 상위권이 85점이고 나머지 다 그냥 70점. 뭐 이럴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됐죠?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됐고요. 그 정도. 그래서 한 85점대가 만약 얹어 놨으면 거의 다 붙지 않을까 생각이 들 정도로 막 꺾거리가 꽤 들어갔다 말할 수 있는 그런 문제 같아요. 됐죠? 해봅시다. 다음 해당되는 게 뭐냐? 다 필요 없고요. 분산 원장 나옵니까? 분산 원장 기술이 뭐냐면 그게 블록체인 기술이에요. 답은 2번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아마 이거 안 찍고 다들 간혹 많이 봤던 뭘 찍었을까? 빅데이터 찍었을 것 같아요. 느낌이. 왜? 문제 풀이할 때 항상 빅데이터만 봤으니까. 막 3V, 4V, 5V만 해가지고 그걸 찍었을 것 같은데 다몇 번일까? 2번입니다. 근데 잠깐 해설 좀 볼게요. 설명드릴게요. 한번. 블록체인 써놨죠, 내가. 답은 2번인데. 한번 보세요. 미쳐 봅시다. 비니스 네트워크에서 트랜잭션을 기록하고란 말 나와요. 이 트랜잭션이 뭐예요? 거래죠. 쓰세요. 거래를 기록하고 자산을 추적하는 프로세스를 가능하게 만드는 공유된 무슨 원장? 불변 원장이에요. 한번 기록해 놓은 장부는 절대 변할 수 없는 불변의 원장이 뭐라고요? 그게 바로 블록체인이에요. 들어볼게요. 주요 특징 보실게요. 분산은 원장 기술 나옵니까? 분산 원장 기술하고 다른 말 뭐라고 할까? 중앙화, 탈중앙화? 탈중앙화 돼 있으니까 분산적 원장이라 말하는 거예요. 이쪽 있고요. 봅시다. 거기에 모든 네트워크 참여자는 분산 원장과 트랜잭션, 다시 말하면 거래의 불변 기록에 액세스할 수 있다라는 말 나오죠. 됐죠? 요것 좀 확인접 합시다. 잠깐 그거 보기 전에 이번에 블록체인 작동 방식부터 먼저 볼까요? 거기 1번 나와요. 각 트랜잭션 발생 시 데이터 블록으로 기록한다 말 나와요. 잠깐만 설명드릴게요. 별건 아닌데 봅시다. 우리가 봅시다. 여러분과 누군가 나와 여러분이 뭐 한다고요? 거래를 했어요. 거래를 했어요. A와 B가 뭐 한다고요? 거래를 하는데 1번 뭐 이런 거 합시다. A와 B가 무슨 계약을 맺었어요. 계약. 서비스를 주고 뭐 한다고요? 그에 대한 뭐 대가를 지불하도록 계약 맺었단 말이에요. 됐죠? 이게 하나의 뭐예요? 거래 레코드를 만든 거예요. 됐죠? 그다음 뭐 계약 조건을 또 씁니다. 조건을 또 쓰고 했고요. 세 번째. 만약 조건 이행이 안 됐을 때 뭐예요? 페널티. 이런 페널티를 쓰는 거예요. 이걸 하나의 블록으로 저장해 놓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행위자는 이런 계약이 만들어진 이 블록들을 뭐예요? 다 액세스할 수 있게 만든 겁니다. 다 액세스한다는 게 뭐예요? 접근할 수 있게 만든 거예요. 됐죠? 접근. 이게 지금 얘기한 뭐라고요? 1번. 데이터를 뭘로 기록한다고요? 블록으로 기록한 거예요. 됐습니까? 이런 계약서 블록은 모든 행위자가 다 쳐다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투명해요? 투명하잖아요. 투명하고 또 그것은 뭐예요? 절대로 조작할 수 없는 것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보실게요. 각각의 전후 블록과 연결된단 말 나와요. 이게 뭐냐면 그런데 이 계약한 내용을 지금 뭐예요? A가 B와의 계약 내용이었는데 뭐예요? 이 계약 소유권자인 B가 예를 들어서 C한테 팔았다 칩시다.
셀했어요. 그리고 이 조건은 그대로 개수했습니다. 또 한 가지. 또 C가 뭐예요? 그걸 D한테 팔았어요. 또 셀했어요. 그 조건은 다 그대로 전수받았습니다. 됐죠? 이렇게 전후관계로 모두 다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각 전후 블록과 뭐 된다고요? 다 연결이 되는 겁니다. 됐죠? 그리고 세 번째. 이것이 블록체인이에요. 블록, 블록, 블록이 뭐라고요? 체인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살펴보실게요. 불가역적인 체인에 블록 형성되는 트랜잭션 나옵니까? 이건 돌이킬 수 있다 없다. 절대 돌이킬 수 없어요. 이 거래, 이 거래, 이 거래가 된 것이 모두 표현됩니다. 됐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거래를 했고 계약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 거래와 계약을 우리 봅시다. 일반적으로 사인 간의 거래와 계약을 하려면 사실 이게 무슨 뭐 공증 같은 거 받을 거 아닙니까? 공증이라는 것은 뭐예요? 정부가 인증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그렇죠? 근데 정부 없이도 뭐 한다고요? 수많은 행위자들이 모여서 뭐예요? A와 B 사이의 이 거래는 완벽해 라고 인증을 해주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우리 비트코인 채굴이란 말이 뭐냐면 이게 사람과 사람 사이에 계약을 맺은 걸 다른 사람들이 아, 이 계약은 정확한 계약이야 라고 뭐 한다고요? 인증 증명해 주는 것이 뭐라고요? 그게 채굴이에요. 그러면 미쳤다고 인증해 주겠어요? 뭐 보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보상으로 주는 게 뭐라고요? 그게 바로 암호화폐 코인을 주는 거란 말이에요. 됐죠? 그러니까 이제 정부가 없이도 중앙 집중적 인증이 아니라 정부 없이도 이런 모든 거래와 계약을 수많은 사람들이 다 뭐 한다고요? 작업과 인증 증명을 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군산적 원자에다 말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거기 이제 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봅시다. 올라 볼게요. 그래서 뭐라고 한다고요? 를 분산 원장이라 말하고요. 중앙화, 탈중앙화? 탈중앙화라 말하고요. 두 번째, 2번. 무슨 기록? 절대 변할 수 있다, 없다. 변할 수 없는 무슨 기록? 불변 기록. 바로 불변성이라 말하고요. 그 다음, 세 번째. 스마트 계약 나와요? 됐습니까?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합의성이라 말하는 거죠. 됐습니까? 시장에 존재하던 모든 규칙, 여러분 봅시다. 이런 계약의 어떤 조건과 대가 이런 것들이 모두 야 이게 야 괜찮은 계약 같아. 이건 정말 나쁜 계약은 아니야. 이 정도 충분히 용인할 수 있는 계약이라는 것은 시장에 있는 행위자들이 모두 모여서 뭐예요? 과반 합의를 통해 규칙을 정하자는 겁니다. 다분히 뭐라고요? 대단히 민주적이에요. 됐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사기당할 염려가 없겠죠. 됐습니까? 내가 이른바 A가 B한테 사과 한 덩어리를 뭐예요? 100만 원에 팔았어요. 하나를. 한 덩어리를. 한 개를. 그럼 이건 미친 거래예요. 미친 거래가 아니에요. 미친 거래죠. 됐습니까? 그럼 어떡할까요? 다른 행위자들이 뭐가 준 거예요? 이 거래는 잘못된 거래야. 라고 하면서 뭐예요? 계약을 파기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됐죠. 그러니까 이런 여러 사람이 행위자가 관여하는 이런 합의성을 통해서 계약이 맺어지기 때문에 사기당할 염려가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뭔 말인지 알았겠죠? 그 다음 봅시다. 이걸 또 블록으로 뭐예요? 이 페널티 방식과 또 연결할 수 있겠죠. 이런 블록 블록들을 또 뭐와 연결하죠? 또 IoT와의 계약으로 연결할 수 있겠죠. 네, 봅시다. 내가 이분한테 천만 원을 빌렸어요. 언제까지? 4월 30일까지 갚겠다라고 하고 이자는 5% 주겠다 하고 내가 뭐 했다고요? 이번에 천만 원을 빌렸어요. 만약 못 갚으면 4월 30일까지 못 갚으면 조건이 뭐였어? 페널티가 뭐였을까? 내 장기 신장하를 넘기겠다. 뭐 이런 게 한번 여기다 칩시다. 상당히 불법적이지만 모르겠어요. 시장에 있는 행위자 다수 과반의 동의로 뭐예요? 아 이건 정당한 계약이야 라고 합의를 봤다면 그건 규정되는 거예요. 됐죠? 그런데 내가 이제 4월 30일 넘었는데 못 갚았어요. 그럼 이분 열 받을까 안 받을까? 열 받죠. 그럼 나한테 연락할까 안 할까? 하겠죠. 나는 전화 끊고 도망가겠죠. 도망 어떡할까? 필요 없어요. 모두 블록 블록 블록이 돼 있는 체인들이 연결돼가지고 뭐 한다고요? 이 계약 내용 이행이 안 된 거에 대해서 자동으로 뭐 한다고요? 자동으로 IoT에 연결이 돼요. 됐습니까? 기계한테 명령을 내려요. 그래서 혹시 옛날 영화인데
마이너리티 리포트 기억나세요 혹시? 마이너리티 리포트? 토마 제치 나오는 건데 탐 크루즈. 그거 다 치고요. 막 벌레가 막 이렇게 기어가지고 뭐예요? 사람 동물 보세요. 인증을 딱딱 해버려요. 그래서 혹시 불법적인 사람 누군가를 다 확인합니다. 그럼 봅시다. 나와 이분 간의 계약 내용 내가 위배했어요. 그러면 IoT와 연결돼가지고 뭐 한다고요? 전 세계에 있는 인공지능 벌레들이 돌아다니면서 뭐예요? 모든 사람을 김종인지 아닌지를 다 확인을 해요. 눈을 다 확인해요. 김종인 확인됐죠? 확인되면 어떡할까? 그러면 수술 IoT와 연결해가지고 뭐 한다고요? 나를 잡으러 와요. 나를 잡고 나를 묶어놓고 마취하고 배 가르고 신장 뺀 다음에 뭐예요? 가져가요. 팔아서 며칠 주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나 덮고. 깔끔하죠? 그죠? 안 깔끔해? 이런 시대가 열 거라는 겁니다. 그럼 이분이 어느 정도 수술을 내야 되나 해야 돼요? 수술을 좀 내야 되겠죠. 근데 옛날 수술보다는 비쌀 거 살 거다. 싸죠. 됐습니까? 근데 만약에 이분이 지금 나를 못 잡아 죽겠습니다. 이분은 어떡할까? 이분. 지금 상태에서는 뭐 할까? 소송 걸죠. 그 뜨뜨무지한 소송 그 언제까지 될 거예요. 그러면 뭐 할까 여러분들. 그런데 찌라시잖아요. 그런데 빚 받아들입니다. 가오면 뭐예요? 깍두기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 깍두기들한테 이거 하면 수수료 많이 주고 나를 잡아가지고 나를 조질러 갈 거예요. 그럴 필요 없이 바로 계약 내용에 대한 블록이 다 취임 연결돼가지고 뭐 한다고요? 전 세계가 다 공유하고 모두 바라보고 있어요. 그 어느 누구도 사기칠 수 없고요. 계약을 위배할 수 없어요. 이 기록은 완벽한 뭐라고요? 불변 기록이고 우리 모두가 합의된 기록이고 우리 행위를 철저히 뭐 한다고요? 제어할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됐습니까? 이게 블록체인 기술이에요. 앞으로 무궁무진하게 쓸 수 있을까 없을까? 쓸 수 있고 그에 따른 작업 증명에 대한 인증에 대한 보상으로 주는 게 뭐라고요? 그게 여러분 좋아하시는 좋아하는 게 아니라 나만 좋아하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등등등의 이런 잡코인까지 연결되고 있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집중원장이라고 분산원장이라고요. 분산원장이고요. 중앙화 탈중앙화 탈중앙화 이게 바로 뭐예요? 민주주의로 가는 길 것이라는 겁니다. 앞으로 여기까지 열려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무정부 상태까지도 갈 수 있을 거라는 겁니다. 됐습니까? 됐죠. 그래서 블록체인 한번 말하고 싶었는데 말 안 했더니 나더라고요. 다음 몇 번일까요? 예, 2번일 거예요. 됐죠. 이렇게 한번 봤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블록체인의 주요 특징 1, 2, 3 나옵니까? 이건 괜찮아요. 분산 원장 탈중앙화, 불변, 마지막 뭐라고요? 스마트 계약도 뭐라고 한다고요? 합의입니다. 그래서 이런 스마트 계약, 즉 합의 계약이라는 것은 우리 모든 다수가 참여한 뭐라고 한다고요? 과반의 동의만 있다면 뭐예요? 규정이 만들 수 있는 겁니다. 됐습니까? 여러분 이거 합시다. 우리도 이제 합의된 규칙을 만들죠. 요즘 이거 싸우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친구가 이렇게 결혼을 해. 결혼하면 여러분 얼마 내야 돼요? 축의금을 얼마 내야 돼요? 이걸 쌈나니까 얼마 내야 돼요? 됐어. 이거만 하고 갈게요. 내가 갈게요. 갈게요. 친구가 결혼하는데 호텔에서 한대. 호텔 밥값 5만원짜리야. 됐어요. 그럼 얼마 내야 돼요? 얼마? 말해봐요. 5만원. 두드려봐요. 5만원. 7만원. 10만원. 20만원. 10만원 좋아요. 10만원. 10만 냈어요? 네, 10만 냈어 지금. 그러면 나 결혼할 때 나도 호텔에서 했어요. 5만 원인데 얘가 나한테 얼마 줘야 돼요? 똑같이 얼마 줘야 돼요? 10만 원 확인됐어요? 됐습니까? 그런데 뭐예요? 5만 원인데 결혼할 때 자기 배우자와 함께 와서 뭐 둘이 와가지고 뭐 10만 원 내면 열받는 거 아니야. 그래서 맨날 인터넷 댓글 나오잖아요. 나는 혼자 가서 10만 원 내고 5만 원짜리 밥 먹었는데 쟤는 부부끼리 와가지고 10만 원 내고 10만 원 밥 먹고 간다. 나쁜 놈들이 이렇게 싸우잖아요. 그럼 우리 여러분 합의 봅시다. 우리 다수결로 합시다. 다수결로 한다고요. 결혼할 때 한 명만 가고 뭐 한다고요? 수익금 무조건 얼마나 한다고요? 10만 원 확인한다. 됐습니까? 됐어요. 이게 딱 블록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리 합의를 봤죠? 그럼 어떡할까 이제? 만약 7만 원 냈으면 어떡할까? 7만 원 냈으면. 자동으로 IoT가 어떻게 할 거라고요? 곧바로? 여러분 통장 3만 원을 더 빼내는 거예요. 그냥 곧바로. 그럼 싸울 것도 없지 않습니까? 딱 빼내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써 있다고요? 합의된 계약이 10만 원인데 7만 원 냈기 때문에 3만 원은 빼갑니다고 통장에 써놓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아 이거 때문이구나. 이미 우리가 합의를 본 거잖아요. 그 다음 한 명일 때 10만 원이니까 두 명 했을 때는 뭐예요? 15만 원 낸다. 뭐 이런 합의를 했으면 뭐예요? 자동으로 뭐예요? 10만 원 낸 사람은 뭐예요? 5만 원을 빼가는 거죠. 뭔 말인지 아시겠죠? 아니면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둘이 왔는데 10만 원만 냈는데
밥을 줬는데 어떻게 한다고요? 밥도 IoT 할 수 있겠죠. 밥을 절반만 주면 되겠죠. 두 명 왔지만 밥은 뭐예요? 1인분만 주면 되겠죠. 그럼 서로 싸울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이게 스마트 계약이에요. 뭔지 아시겠어요? 앞으로 무궁무진하게 할 수 있을까 없을까?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블록체인을 인정해주고 그러기 위해서는 뭐예요? 이 보상 시스템인 코인을 굉장히 중시해줘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꾸 정부가 막으면 안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투자했지 않습니까? 오늘 아주 기쁘고요. 오늘 1억 돌파했고요. 1억 지금 150까지 갔더라고요. 지금 좀 전에 보니까 다이어트 봤더니 너무 기쁩니다. 드디어 1억을 돌파했습니다. 내가 오래 기다렸거든요. 내가 2천만 원대 사가지고 지금 뭐예요? 1억 돌파했으니까 지금 뭐예요? 몇 배를 먹은 거죠? 꽤 많이 먹었습니다. 좀 더 갈 것 같아요. 근데 한 1억 5천까지 일단 볼 거고요. 길게는 3억까지 보고 있습니다. 올 연말까지 내가 보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중간에 망하면 얘기할게요. 아시겠죠? 망하지 않을 것 같고요. 나는 지금 수익만 본 상태이기 때문에 됐습니다. 그럼 확인하시면 되겠고 됐습니다. 이 정도 하고 마감할게요. 다음 주도 우리 똑같이 문제풀이 계속 나갈 겁니다. 다음 주 뵙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